김옥이라는 이름이 연예계에서 작곡가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 80이 넘은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를 작곡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래 강사로서는 김옥이고, 노래 부르는 가수의 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 내리는 부산하는 건데, 이 노래의 주인공인 김옥 씨가 저 뒤에 와 있습니다. 박수 받으겠습니다. 비 내리는 부산함을 부르는 우리 가수 김옥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부산함을 부르는 가수 김옥입니다. 비 내리는 부산함은 비 내리는 부산함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산항에서 떠나보내고 떠나보낸 테마로 한 노래입니다. 어느 슬픈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부른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부르실 적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부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랑 이제를 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부산함.
마주 앉아 미소 짓던 막 탁 나오는데 뭘 그렇게 갖고 앉아 마주 앉아 막 붙어 앉아야 돼. 막 붙어 앉아가지고 미소 짓던 그 이 노래가 그렇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죠? 네. 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사람은 지금 신생아들인데 지금. 네. 6개월 됐는데 지금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성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산하고 저 호남 지역 충청도까지 비내리는 부산은 많은 것을 지금 부르고 있다고 늘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막 딱 이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 전 텔레비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신 지는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이 노래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다른 노래를 한 곡 더 불러야 되겠죠? 네. 저희가 벌써 좋아하는 그 돌아가신 배우님의 녹아오르는 노래 있거든요.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녹아오르. 네, 누가 울어? 누가 울어? 배호. 배호 씨의 노래 중에서 누가 울어? 누가 울어? 아, 오늘 이야, 아주 미인 분들 많이 계시네요.